여러분, 빅뱅 이론은 무수한 이유로 황당한 이론입니다. 만일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면 물질은 골고루 배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예 중에 가장 큰 예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한동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거나 녹슬거나 부셔지지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저절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늙어 병들고 죽어서 썩어서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들은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낡아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두면 반드시 나빠지기만 한다. 결코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써있기를 사람은 아마도 40억 년 전에 살았던 박테리아로부터 진화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님이 박테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진화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세요. 에너지를 더하면 열역학 제1법칙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지구가 개방체, 즉 열린 체계이므로 그것이 우리가 그 법칙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주는 폐쇄계, 즉 닫힌 체계이고, 둘째로는 에너지를 더하는 것은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 즉 체계가 없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이 일본 땅에 핵폭탄으로 에너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아무것도 질서를 잊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미국이 그들의 땅에 두세 개의 에너지를 더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역시 그 땅에도 그들에게도 아무것도 질서 있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양 에너지는 여러분의 지붕에 항상 에너지를 주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집을 망가뜨립니다. 지붕뿐만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는 여러분의 집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차 외부를 망가뜨리고 차의 의자를 망가뜨립니다. 즉 가죽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태양 에너지가 자동차에 도색되어 있는 페인트 칠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인간에게 비타민 D를 주지만 그것 말고는 거의 다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 크림 잘 바르셔야 됩니다. 결국 사실상 태양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엽록소, 즉 식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주선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진화론은 열역학 제2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그러므로 진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입니다.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불가사리 화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불가사리 화석 사진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34억 년 전에 현대 인류의 초기 조상들의 잔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먼 조상님이 불가사리였을까요? 저는 이게 참 불가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선생님에게
너는 그냥 동물이야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요즘 음악은 일루미나티, 즉 사탄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이걸 조심해야죠. 잠언 8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은 없다고 배웁니다. 한 번은 어떠한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시나요? 그분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절대적인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지? 아마 그분은 며칠 동안 그 생각에서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확실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했죠. 좋아. 그럼 넌 모든 것의 반 정도는 알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번 양보하고 네가 모든 것의 반 정도는 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가 모르는 반대쪽 편에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그 친구는 침묵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동안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무신론자라면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할게. 너는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구별해? 여러분도 무신론자들을 만나게 되면 한번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느냐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건 쉽지.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 바꿔 말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나 자신의 우주의 하나님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너의 생각이 맞다고 가정해 볼게. 그래서 나는 방금 이런 결정을 내렸어. 5분 후에 너를 총으로 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라면 난 그래도 돼. 왜냐? 내가 나 자신의 우주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했거든. 여러분, 그의 논리가 뭔지 보이시나요? 성경 사사기에서 기록되어 있듯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에서 자신의 눈에만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이것은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봐야 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른 것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이것은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이 먼 채로 교과서대로 진화론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인물 중 디모데는 혼혈아인데 유대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디모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로부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엄마의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작성한 성경 두 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교회의 목사님의 잘못된 인도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성도분들이 목사 같은 목회자들을 신격화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사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버리는 분들이
당사자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실수나 그 교회의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해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둑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도둑인가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에서 인간을 섬기는 생각은 이제 우리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목회자들은 간호사나 코디네이터처럼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을 써야 한다고 의사가 처방전을 뽑아줬을 때 간호사가 자신의 다른 판단으로 해서 중간에서 환자에게 다른 약을 주었다면 그 잘못은 간호사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반복하는 완전치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개구리로 진화하고 그것이 천천히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개구리가 인간으로 빨리 바뀌면 우리는 이것을 동화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매우 천천히 인간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현대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화론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진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개구리를 인간으로 바꾸려면 완전한 초능력적이고 마법적인 성분인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진화론은 항상 말합니다. 수백만 년 전에. 근데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거기 있었나요? 아니면 혹시 직접 본인의 눈으로 그걸 확인했나요? 그는 말하겠죠. 당연히 없었죠. 제가 다시 말할 겁니다. 정말 수백만 년 전인 걸 알 수 있나요? 그게 정말 과학의 일부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죠. 아니요. 그렇지만 모두가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지구가 1만 년도 안 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큐멘터리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내용과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 영상 다 보시고 링크 눌러서 꼭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 중에 50% 정도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화론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말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죠. 그리고 또 그런 과학자들이 큰 돌이 작은 돌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황당한 주장이죠. 그리고 만일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피가 나빠서 그런 것이니 피를 빼내면 낫는다고 믿은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학자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피를 빼주는 곳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도 잠시 다뤘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피를 빼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걸 읽었다면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인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즉 결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이런 뜻깊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럼 무한대 빼기 100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셨어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무한대 빼기 100억은 뭘까요, 여러분? 역시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늘의 높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차이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생각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이루시는 방법 또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상상을 가볍게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 깨달았던 진리였습니다. 유대 왕국이 몰락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신이 보는 이 세상은 의문투성이였습니다. 이 세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증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 의해 유린당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끊이지 않았고 패역한 인간들에 의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듯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패역한 인간들에게 고통당하는데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이냐고 절규하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리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불의한 바빌로니아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빌로니아는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유대 민족보다도 더 강포하고 불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이 악을 징벌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박해받고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냐고 다시 한번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백을 지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박국은 자신의 삶에 대해 또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 예전과는 전혀 판이한 관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쓴 결과가 빈손이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얻은 자신의 몫을 강포한 자가 강탈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원망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닌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여백을 지니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이 실은 자기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여백을 지니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탈피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여백을 지니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